103 엔진 하이 아웃풋 폴리스라고 돼 있네. 네, 오늘도 GM모터스에 와 있는 유리나무입니다. 제 채널에서 그 구라차 영상이 굉장히 인기 있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주변에서 구라차 타는 사람도 많이 없고 또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진 사람도 많이 없잖아요. 근데 구라차가 두 대나 또 있는 거예요, 이 귀한 차가. 이번엔 정말 특이한 차종이 들어왔는데 바로 이 차예요. 1회 사이카 축제에서 보여드렸던 그 신형 일렉트라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원래 이제 순정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무전기도 이렇게 심플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구라차로 나오겠지. 와우. 이 앞판 페어링 자체가 좀 달라졌고 요 그 벤틀레이션이 들어있는 모양이에요. 드디어 이제 구라차로 공매로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도 되죠. 그리고 또 많이 차이 나는 게, 야, 13, 14인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고? 사이드 박스도 많이 차이. 형, 이거 싸지 아니죠?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역시 13에서 이 멋있는 사이드 박스, 통으로 이렇게 열어야 되는 사이드 박스가 14부터 원터치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일렉트라 글라이드, 그러니까 브라차에만 계속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됐던 건데 14년식부터는 일반 민수용 차하고 동일한 이런 원터치 옵션이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고리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여기 또 이렇게 돼. 아마도 이게 구조 자체는 그렇게 크게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호환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 원터치로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편리하기도 하고 그 레일 같은 거 달아가지고 짐 올리고 큰 짐을 올리고 할 때도 훨씬 더 편합니다. 그 애프터마켓용으로 나오는 이런 짐 브라켓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짐대 같은 것도 여기 이렇게 뚫어가지고 많이 달거든요. 이 차에는 그것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깔끔하고 심플해진 14년식 일렉트라 글라이드 폴리스 모델입니다. 일반 차하고 확실히 다른 게 사이드박스 범퍼 가드가 두 개 다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게 확실히 다르죠. 민수형도 이게 싸대로 달 수는 있는데 잘 안 달긴 하죠. 근데 일부러 달려고 하면 이것도 하나하나 다 돈이다 보니까 가이드레일은 네. 울트라도 안 달려 있어. 아, 울트라도 안 달려 있어요? 네. 아, 그러니까 민수형 차는 하나도 안 달려 있다는 거잖아요. 옵션이잖아. 일렉트라 글라이드 폴리스는 기본 장착. 그러니까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도까지는 아니죠. 꿍 하거나 이럴 때 이런 사이드 박스나 이런 것들 훼손될 일이 없다는 거죠. 엔진 가드와 여기 사이드 가드, 뒤쪽에 있는 리어 가드가 요 사이드 박스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기 때문에 경찰 사이카 축제 그런 거 봤을 때 옆으로 꿍 하고 막 이런 영상들이 있었는데 뱅킹 가게. 오, 그렇지, 떨어졌어. 오케이, 넘어가야지. 전혀 뭐 손상되는 것도 없고 사실 뭐 엄청나게 달리다가 떼굴떼굴 굴르지 않는 이상은 이쪽 면이 닿아서 뭐 훼손될 일이 없습니다. 왜냐면 넘어져 봤자 여기까지, 그리고 더 많이 넘어져 봤자 뭐 여기까지. 근데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여기 튀어나온 부분하고 요 라인이 거의 이쪽으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기 닿고 여기 닿고 하면 여기 뭐 그렇게 떼굴떼굴 배보이게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망가질 일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 스포스터도 그렇고 이 할리 데이비슨에서 14년식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LED 라이트들 많이 들어갔지, 그 다음에 브레이크 브렘보로 변경됐지, 그전에 투어링은 다 있었지만 스포스터 계열은 14년식부터 ABS 들어갔지,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14년식이 엄청나게 변화가 있는 그 연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13년식인데 케이블 방식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14년식인데 이렇게 유압식 클러치가 들어갔습니다. 악력이나 이런 거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워낙에 이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케이블이라서 윤활도 잘 되어 있고 해서 진짜 웬만한 할리 데이비슨 클러치인가 싶을 정도로 좀 가볍게 느껴지는 반면에 와, 완전히 악력기다 수준까지는 아닌 정도로 가볍게 클러치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하게나마 이런 버튼들 지금 교체된 걸로 보이는데 여기는 이제 깜빡이 들어가면서 여기는 음성명령 들어갈 수 있거든요. 14년식 스그를 보면 할리 데이비슨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내비게이션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의 국내에서는 뭐 구글맵이 적용이 안 돼가지고 아예 쓸 수가 없고 그랬었는데 미국에서는 음성명령으로 메뉴나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인포메이션 버튼, 정보창을 여기에 띄워주는 건데 이중으로 이렇게 조립해서 이런 핸들 안에서 모든 걸 다 조작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요거 뱅글뱅글 돌아가는 요거가
지금 이쪽에 있는 버튼, 여기에 있는 그 키로수 나와 가르쳐주는 요 버튼 있잖아요. 35,000km밖에 안 됐어. 요 버튼이 이제 요길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요 창에선 계기판도 굉장히 심플하고 고급스럽게 많이 바뀌었고, 약간 좀 현대적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봐야 되죠. 여기는 그냥 클래식 그 자체. 우리가 할리 데이비슨 계기판이라고 하면 봤던 그 계기판들인데, 여기는 확실히 약간 스포츠카 같은, 미국 머슬카 느낌의 스포츠카 같은 그런 계기판으로 싹다 바뀌었습니다. 누르면 75,000km. 키온 한번 해볼게요. 키온 이렇게 하면은 ABS 버튼 들어오고, ABS 불 들어오고, 중립등, 상향등 버튼도 이렇게 들어오고, 실제로 쓰는 건 아니지만,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파킹등, 그 다음에 리버스,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그 상위급 모델, 울트라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도 모든 이런 계기판들을 호환하기 때문에 그냥 다한 번에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원래는 7인치 정도 되는 내비게이션이 들어가는데 얘가 이제 브라차로 되면서 빈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얼마 전에 민수용 일렉트라 글라이드 판매된 것도 여기에 아마 빈 공간으로 오디오도 없이 그냥 판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도 그냥 그 자체로 이렇게 되어 있고, 옆에는 수납 공간, 열어서 수납 공간, 여기에 뭐 볼펜이나 이런 것들을 넣을 수도 있고. 페어링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여기 벤틸레이션이 생겼습니다. 골드윙 같은 거 보면은 이게 창문에 이렇게 벤틸레이션이 있는 거를 보셨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여줄 때, 아, 뭐 더운데 골드윙 타고 다니니까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 한번 켜야 되겠습니다, 막 이런 영상이 있었잖아요. 에어컨처럼 시원한 바람이 들어올 수 있게 전면부에서 바람을 모아서 앞으로 운전자에게 자연풍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바람을 이쪽에서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정말 싫고, 추운 날에는 바람 조금도 시려우니까 그럴 때는 한번 눌러서 이렇게 닫아주면 되는 거예요. 여름에는 확실히 직방으로 바람을 안 맞고 살랑살랑 바람을 받는 용도로 확실히 더 이런 벤틸레이션이 운전하는데 피로도를 줄이고 훨씬 더 쾌적한 드라이빙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제 기억이라서 정확하게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그 민수용 14년식은 여기에 사이드미러에, 원래는 여기에 거울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여기에 그냥 원래대로 여기에다 그대로 박아줬어요. 그래서 그 차를 타는 사람들은 여기 사이드미러가 생각보다 잘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더 사가지고, 자리가 어차피 다 있으니까 그냥 이걸 하나 더 박아서 달고 있는데, 얘는 아예 처음부터 여기가 안 나오고 이 사이드미러를 그대로 적용해서 장착되어 있습니다. 연식 변경 모델을 비교하기 좋게 이렇게 13, 14년식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 모습을 보니까 좀 웅장하기도 하고, 약간 여기가 경찰서인지 뭔지 이렇게 느낌이 들 정도로 신선한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요것도 많이 해요. 요건 이제 사제 옵션으로 많이 하는 건데, 미등하고 브레이크 미등하고 브레이크 밟았을 때 같이 브레이크, 보조 브레이크 등 역할을 해주는 LED도 튜닝돼 있습니다. 이건 정말 많이 해요. 그리고 멋도 있고, 일렉트라 글라이드라서 이런 그 브레이크 등이 이렇게 살아있지만, 언젠가부터 할리 데이비슨이 이걸 가지고, 그 깜빡이를 가지고 그냥 브레이크도 쓰고, 그 다음에 깜빡이도 쓰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대낮에는 시인성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요게 이제 쿠리아킨 이런 데서 많이 만들어졌는데, 요거는 뭐 요즘 애프터마켓에서 많이 나오니까 또 이거는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차는 그냥 싹다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투어링 시트 옵션이 돼 있기 때문에 2인승 그냥 그대로 가져가서 타실 수 있고, 그다음에 등받이 옵션도 돼 있어가지고 동승자 등받이로 사용하면서 작은 가방 같은 거, 투어백 같은 거 장착할 수 있는 이런 옵션도 모두 장착되어 있고요. 그냥 그대로 장착해서 사용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구멍 뚫려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아마 무전기 박스를 그대로 달았던 것 같은데, 이거 그대로 그냥 아예 그냥 운전하는 사람이 이걸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장착을 한것 같아요. 여기에 스위치를 하나 다른 게 라이트인지 아니면 열선 시트인지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동작하는 거예요? 키온 했을 때, 새들백 나갔는데 얘는 살아있는데요? 좌우로 해놨지. 이거 두 개를 각각 해줬다고요? 그러면 꺼봐. 네, 껐어요. 껐을 때 브레이크 밟을 때 더블 그렇지. 안 들어오잖아. 안 들어와요. 스위치를 밟아서 야간이든 언제든 그, 안전을 위해서 단 거지. 그렇지. 브레이크 시인성도 좋게 하지만
차 자체가 넓으니까 차폭등 효과도 있고. 근데 이건 워낙에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할리 데이비슨 스트리트 글라이드 순정용품으로 브레이크 보조 여기에 옵션으로 이게 달 수 있는 게 있어요. 불 들어오는 거. 그것도 여기다 장착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 차를 지금 뭐 일렉트라 글라이드를 제 영상에서 워낙에 많이 보여드렸고, 그리고 또 일렉트라 글라이드를 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물론 저도 타고 싶은 욕심도 있고, 근데 아 이거를 욕심 나는데 뭐 내 오토바이 처분하고 뭐하고 하면 일도 많이 크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데, 사실은 13년식 일렉트라 글라이드까지는 와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14년식이 되고 확실히 좀 더 신형이 되고 하니까 와 이제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103 엔진 하이 아웃풋 폴리스라고 돼 있네. 그러면은 그냥 103이 아니라 폴리스에 걸맞게 약간 포크나 뭐 이런 것들도 세팅되어 있다는 거 아닌가? 일반 엔진하고 세팅이 다를 것 같은데 왠지? 텐덤 시트지만 지금 현재는 1인용 시트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텐덤 발판이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텐덤 발판도 이쪽에 장착을 하면은 동승으로 할 수 있고, 이런 거 같은 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냥 장착만 갖다 끼면 되는 거니까 제대로 된 폴리스 일렉트라 글라이드 100차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이웨이 팩이라든지 뭐 이런 크롬, 일부 크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고, 더 중요한 거는 할리는 항상 내가 말하지만 누유가 관건이에요. 지금 할리 데이비슨 서비스에서 오일 필터 교체하는 게 흔적이 보이고요. 여기에 누유가 고여 있으면 진짜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누유가 진짜 일절 없고, 이게 7만 키로 탔나 싶을 정도로 정말 깔끔하게, 그러니까 전주인이 내가 누가 봤을 때 전주인이 누군지, 경찰이 탔겠지, 경찰이 탔는데 그래도 굉장히 깔끔하게 탄 사람인 것 같아요. 앞쇼바 같은 경우에는 약간 폴리싱이 돼 있는 느낌이 드는데, 요거는 앞쇼바는 옛날에도 한번 말했지만 어쩔 수 없이 돌팀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이게 내가 손 작업을 하려면은 굉장히 귀찮은데 이렇게 깔끔하게 잘 돼 있고 분명히 누유가 있어야 되는데, 야 진짜 얌전하게 잘 탔나 보네. 많지는 않지만 개인 소장돼 있는 일렉트라 글라이드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일렉트라 글라이드를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여기에서 보는 것만큼 깔끔하게 관리되고 검증된 일렉트라 글라이드 보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알아보신다고 하시면은 여기 있는 13, 14년식 일렉트라 글라이드를 직접 보시고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 판단하실 수 있고, 그리고 오셔가지고 우리 사장님하고 말씀 나눠보시면 일렉트라 글라이드에 대한 정보 엄청나게 많이 공유해 주실 거고, 서로 도움되는 그런 꿀 정보도 많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차를 갖고 가고 싶으시면 사장님하고 한번 상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형 성격을 아는데 판다고 하더라도 팔기 전까지는 계속 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마 팔리기 전까지는 진짜 내가 타는 것처럼 계속 관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언제가 되든 미리 이쪽으로 이렇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약속만 하시면 여기 13, 14년식 100차 일렉트라 글라이드를 와서 보시고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CM 모터스라고 돼 있고 전화번호가 어디 갔냐? 여기 바람에 날렸네.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CM 모터스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그림 같은 100차 일렉트라 글라이드를 꼭 한번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긴급. 원래 여기서 영상을 끝내려고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바이크를 하나 가져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지 클러치라고 클러치 좀 가볍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달아줄 수 있고, 그리고 시트도 지금은 여기 말 한 장 돼 있고 얘는 이제 투어링 시트 돼 있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만약에 말 한 장으로 가고 싶다고 하면 이거 이렇게 바꿔줄 수 있대요. 그러니까 먼저 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커스텀해서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지 클러치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창 유행하던 건데 그 할리 데이비슨 말고 그냥 애프터샵에서 장착하면은 내가 알기로는 60에서 80 사이 들거든요. 근데 아마 물론 비용 공임을 굉장히 비싸게 받진 않을 거예요. 근데 부품값 정도만 지불하시면은 아마 요거 가져가실 때 그냥 장착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중간하게 그 브라차 받아가지고 고생하고 뭐 이게 문제가 뭔데 뭐 어디 갔더니 뭐가 문제라더라, 어디 갔더니 뭐 차 버리라더라 뭐 이런 얘기 듣지 마시고 그냥 만들어진 차, 어느 정도 잘 만들어진 차 고르시는 게 오히려 좋고,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영상 같은 걸 이제 보고선 공매를 좀 개인이 무리해서 입찰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매 가격만 계속 올리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냅뒀다가 뭐 업자들이 만약에 뭐 1,000만 원 언더로 만약에 여러 대, 뭐 다섯 대가 나왔는데 뭐 다섯 대 도합 얼마 해가지고 가져간 거, 손본 거, 그거를 1,200~1,300만 원, 뭐좀 오래된 거는 1,200~1,300만 원이고 최근 거는 한 1,400, 1,600까지도 올라갈 텐데 차라리 그런 거 가져가는 게 돈이 덜 들어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시세가 뭐한 1,500만 원인데 내가 공매 입찰해서 1,400만 원으로 가져간다. 그거는 업자들도 이제는 손못 댑니다. 그러면 공매 가격만 올라가고 나중에는 일반인도 그렇고 업자도 그렇고 손안 대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개인이 그냥 한대 가지고 던지는 그런 입찰은 조금 자제를 하시고, 폭탄을 안 맞으려면 그런 입찰은 좀 자제를 하시고, 제가 추천하는 거는 그냥 업자가 한번 정도 입찰해가지고 수리 쫙 해가지고 한번 팔린 거, 이런 것들은 가져갈 만합니다. 아니면 그한두번 정도는 사람 손을 거친 거, 그런 것들은 가져갈 만하는데, 그 물론 이런 데서 가져가는 거는 검증이 됐죠. 여기는 뭐 사실 뭐 오토바이 센터도 아니고, 워낙에 이제 일렉트라를 오래 탔고 좀 많이 만져봤으니까 검증이 된차 가져와가지고 수리를 해서 직접 타려고 하다가 연식을 조금 더 좋은 거가 나오니까 욕심에 하나 사고 욕심에 하나 사고 사실 이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차피 이게 신형을 가져왔으면 구형을 팔든 신형을 팔든 분명히 하나 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와서 한번 보시고 시동 소리 들어보시고 그 오너의 그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이 컨디션에 맞는 바이크를, 일렉트라 글라이드를 가져가시는 게더 현명한 방법이고, 내 주머니가 얇아지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 새 거예요? 다 됐으니까 저것도 분명히 교체하려고 사놨단 말이야? 근데 저걸 가져가면은 상관없는데, 이걸 가져가면은 타이어가 다 됐으니까, 앞 타이어도 새 걸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 뒤 타이어는 완전 새 건데, 이거? 연락처랑 이런 것들은 제 영상에 워낙에 많이 남겨져 있고, 유리나무 영상 보고 왔다고 이야기하시고, 대화 많이 나누시고, 천천히 보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리나무 채널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일렉트라 글라이더를 찾는 사람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링크를 빨리 퍼날라서, 남한테, 남보다 더 빨리, 이 좋은 차가 남의 손에 가지 않도록, 빨리 링크를 전달해서, 퍼 날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제.